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주식학교 팬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합지수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연일 뜨겁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장의 강도는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작년 12월 달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되게 강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수익도 지금은 많이 나고, 또 혹시 손실을 보셨던 종목들도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장은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거꾸로 간다 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종목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종목은 진단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올려주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경인양행 봅니다. 경인양행도, 저기, 12월 달부터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죠.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더 보셔도 되겠네요. 상승 좀더 기다려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유하시고요. 다음은 한국공항. 한국공항은 여름 이후로 지금까지 조종인데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조종했으니까 그 6개월 조종했죠. 그래서 6개월 정도 조종했다면 이제는 그냥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유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은 LG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도 많이 올라왔죠. 작년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해도 참 재미가 없었는데 어느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좀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좀더 보유하셔도 되겠네요. 보유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은행 좀 올라온 이력이 있어서일까요? 쭉 그래도 1년 가까이 계속 올라왔는데 1년여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지쳤나요? 아무튼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 이거 12,000원 깨면은 12,000원 이탈하면은 그때부터 좀더 조종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보유는 하실 때 12,000원 이탈 시에는 조금 축소를 해보셔도 되겠죠. 자, 다음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지금 보면은 작년 5월 이후로 조정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6개월 이상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해보고 싶네요. 근데 비중이 좀 많습니다.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이제 비중을 좀 가볍게 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좋다고 지금 많이 올라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신고가. 네, 장중 한 때는 187만 5천 원까지 찍어 보았네요. 자, 이제 좀 따라가기 부담스럽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조금 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본다지만은 이제 따라가기 늦어요. 근데 역시 삼성전자 주가가 먼저 움직이죠? 주가가 이미 오르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소식은 어때요? 실적이 좋다라든지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적 보고,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이미 늦죠. 예, 지금은 이제 가진 분들의 영역입니다. 따라 신규로 따라가기는 많이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따라가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뭐 조종을 한다 할 때는 이제 좀 한번 챙기거나 비중 축소 가능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하이닉스 보죠. 하이닉스도 이제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그 하이닉스도 보면 이제 어느새 5만 원 가까이 올라왔죠. 그래서 연일 신고가인데 참 이런 종목을 본다면은 장세를 탓할 게안 되죠, 그죠? 장이 그동안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른 종목 다 거꾸로 가고 시로 갈때 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야기를 해주죠. 때 맞는 종목만 여러분이 매수를 한다면은 장세를 판단할 필요 없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제 좀 같이 떴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떴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만 보유하는데 얘도 이격이 이제 많이 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 올려주신 종목들 진단하였는데요.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제법 탄력이 괜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가는 종목들, 부진한 종목들 빨리빨리 진단 받으시고
축소할 건 축소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진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